처제 지금 와? 예. 아유, 처제 요즘 맨날 너무 늦는 것 같다. 사냥하실 야단 좀 쳐주게. 아, 일찍이 좀 와. 어? 방이랑 너무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. 예. 맛있다. 하나 더 먹을게요, 장모님. 네. 오지명 원장의 맞사위 박영규. 5.1푼으로 처가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명실상부 이 집안의 2인자로 떠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. 오늘에 있기까지 지난 2년은 그에게 결코 순탄치만은 않은 세월이었으니 오늘 우리는 그의 처가 살이에 얽힌 고난과 극복의 역정을 통해 우리네 인생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. 그의 처가살이 2년을 보기에 앞서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처가살이 이전, 즉 결혼 후 7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. 알다시피 그가 오 원장 집안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986년 아내 오미선의 가정교사로서였다. 어머, 오셨구만. 미선아, 네. 선생님 오셨다. 네. 어떻게 미선이 많이 좋아졌습니까? 아, 뭐 잘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딸의 믿음직한 가정교사로서 우 원장과 선우 여사에게 작은 신뢰를 쌓아가던 박영규는, 그러나 1990년 12월 어느 날 돌연 폭탄 선언을 하며 잔잔하던 오 씨 집안에 일대 파란을 일으킨다. 저 미선이 사랑합니다. 어머. 어? 저 정말입니다. 미선이 사랑합니다. 미선이 저 주십시오. 어머. 아니,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당신 미친 사람 아니야? 아, 당신 나가시오. 어머, 이런 막혔어. 세상에 이게. 어머, 이런 막칙한 일이 어딨어. 원장님. 아빠 허락해 주세요. 잠 잠깐만. 나가시오. 나가. 아빠. 아니,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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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나가. 너무 뜻밖의 형부가 와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까 아빠 엄마가 충격 받으셨죠. 저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하셨거든요. 그때 아빠 혈압이 오르셔서 들어놓고 난리가 나셨어요. 저도 뭐 별로 좋진 않았죠. 그때 언니가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했을 때니까요. 그때 진짜 형부가 짐승처럼 보이더라고요. 1년 후 딸 박미달의 탄생을 계기로 비로소 오 씨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다. 장인어른. 진짜 그때 막 그 엄마하고 아빠가 막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때가 결혼하고 딱 1년 만이었거든요. 근데 막 그게 막 눈물이 나는 거야. 왜냐면 그 결혼을 인정하겠다는 소리잖아요. 근데 아빠가 그애한테 박서방이라고 부르니까 그 미달이 아빠도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, 혼자서. 그 후 박영규와 처가 간의 평화는 7년 동안 지속되었다. 그러던 어느 날 무리하게 비디오 사업에 뛰어들었던 박영규는 때마침 불어닥친 IMF의 여파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고. 이것들이 어디 숨었나 했더니 너 일로 와. 아니 이제 이게 어디서 나보던 떼어먹고 이게 아니고 저가 도망다니는 거야. 아니 그게 빨리 와. 마침내 1998년 2월 19일 치욕스런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된다. 박영규의 처가살이 기간 중 최초의 3개월간을 우리는 편의상 일기로 분류하고 이 시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구욕기라 정의한다. 잠시만요. 이 시기 박영규는 처가 식구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. 여기 그의 굴욕적인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. 여보게, 새우 튀기는데 맛 좀 볼래나? 아닙니다. 왜, 새우 싫어해? 아닙니다. 아, 그럼 또 한번 맛 좀 봐줘봐. 네. 그래, 어떤가? 맛있습니다. 아닌데 표정이 왜 그래? 맛이 없어? 아닙니다. 맛있습니다. 아유, 제발 자네 얼굴 좀 펴. 자네 부분에 아주 짜증이 나. 죄송합니다. 아, 그 죄송하는 소리 좀 제발 하지 마, 이게. 자네 왜 이렇게 매사에 자신이 없어? 죄송합니다. 아유, 속 터져. 아유, 속 터져. 아유, 아유. 죄송합니다. 장모님, 다시는 안 그럴게요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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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정말. 그해 여름부터 가을까지를 우리는 제2기
이른바 작은 도약기라고 정의한다. 그 기간 중에도 처가인 눈치를 보는 것은 여전했으나 박영규는 신분상의 작은 몇 가지 변화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아가기 시작한다. 그 첫 번째 신분상의 변화는 동네 반장이었다. 박영규! 뒤이어 그해 9월 박영규는 오랜 실업자 생활을 벗어나 마침내 동네 보습학원에 취직이 되어 더 큰 자신감을 얻는다. 형부가 취직을 했다고 우리 식구 티셔츠를 사왔더라고요. 몸에 한번 이렇게 형부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로 없으세요. 그때가 처음이었어요. 아이고, 잘 그동안은 우리가 보기에도 불쌍할 정도로 기침 살았었거든요. 저기 난방 속에다가 이렇게 딱 받쳐 입은 거 속에다가 티셔츠는 해줬었죠. 아주 이뻐요. 저, 무지하게 고맙다. 아이, 별 말씀을. 그리고 그는 처갓집에서 그의 위치를 또 한 번 격상시킬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제3기 큰 도약기라 부르기로 한다. 이 시기에 그는 이른바 백진미 스캔들과 똥광 미담을 통해 장인과 장모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게 된다. 내 남편 뭐야? 아, 뭘 말이야 뭘? 내 남편! 앞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왜 말 자꾸! 앞에 저 생선을 자꾸 그래! 얼른 내놔! 아유 아무것도 없어! 미친 편지 맞지? 얼른 내놔! 아 두지 마 두지 마! 아니 어디지? 없어! 없어! 어딨어? 벌써 자네 저 편지 못 봤어? 분명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못 봤어? 못 봤는데요. 어, 저기. 여기야. 저 고맙다. 응? 아, 뭘요? 아니야, 아니야. 진짜 고마워. 너 없었으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야. 아, 뭘요? 전 언제든지 장인어른 편입니다. 그래. 언제든지 저 곤란한 일 생기시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. 그래, 그래, 그래. 고마워. 나 말이야. 너 같은 애가 있어서 진짜 내 든든해. 아 진짜 든든해. 이날 이후 그는 오 원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게 된다. 그리고 일주일 후. 형 똥광 없어요? 똥광? 아 있으면 얼른 내요. 똥광 없어요? 예? 그게 없네. 아. 60점. 그러니까 자네는 저기 6천 원 내놓고 태어난 너는 12,000원 되네. 아, 이분 정말 컸다. 소망만 있었으면 되는데. 아, 그래, 그래.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라고. 박서방 어디 가나? 아 예, 저 요 앞에 마트에 가요. 그래? 그럼 이거 하고 가게. 이게 순장마라 아주 따뜻하네. 자. 장모님. 어떻게 이런 걸 생각지도. 그는 그날의 똥광 한 장으로 지난 9개월간의 수모를 씻고 단숨에 선우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. 바야흐로 이 시기는 박영규 처가살이 최대 황금기였다. 이 당시 그는 오 원장의 오른팔, 선우 여사의 왼팔을 자처하며 최대 권력을 누리기에 이른다. 그 당시에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요, 그 영경님 그 기세가 정말 대단했었어요. 그 아버님 어머님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다 생각해서 그런지 그 모든 행동에 거침이 없었어요. 맞아. 원래 그러신 게 아니었어?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 방구도 자기 마음대로 끼고 밥 먹을 때도 밥알이 막 튀어나오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. 그게 나중에는 좀 지나쳤어. 맞아. 그때 눈살이 찌푸릴 정도로 너무 그런 모습이 많으니까 욕을 많이 먹었지. 아 지금보다 더 심했단 말이야? 아유 지금은 점잖아지신 거죠. 그때 한참 심할 때 오 선생님 뭐라 그랬지? 뭐 같았다 그랬지? 네로요. 아 맞아 네로. 네로 같다 그랬어. 그 네로 황제 할 때 네로요. 그러니까 망했지.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의 황금기는 예기치 않은 두 개의 사건으로 어이없이 종말을 맞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제5기 몰락기라 부른다. 그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박영규는 그날도 연이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나토라는 저기 나라가 어디 있는 나라냐? 어? 응? 어디야? 아이고 참.
장원이. 엄마, 나토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국대소양조약기구라고 그 국제기구 이름이야. 그랬어? 아우, 난 깜빡하지 속았네. 난 무슨 나라 이름인 줄 알았잖아. 아, 참, 그런데 그 유고독 저기 그럼 그런 거냐? 그냥 저기 그런... 나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장모님은 때 한두 번 놀란 게 아니라니까. 솔직히 말이야, 원장님 사모님으로서 좀 무식한 거 아니야? 그만 좀 해. 그만하고 가서 미달이 숙제나 좀 봐줘. 정말 장인하느라고 지금 너무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니까 진짜. 선우 여사의 무식함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건만 그날따라 뭔가에 홀렸던 것일까. 박영규는 하지 않아도 될 장모 험담을 쓸데없이 하게 된다. 장모님, 그게 아니고요. 저기, 장모님,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. 그래, 무식한 돌대가리 장모한테 설명할 게 뭐 있나? 아이고, 장모님. 아이고, 나! 엄마, 엄마! 네가 그냥 농담으로 그런 거야, 엄마! 나가!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야 만다. 선생님이랑 먹으러 와요, 예? 아이, 선물은 무슨 선물을 해? 아니,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떤 놈들 이거? 이걸 깨먹었어, 그래? 저기, 장인어른. 어, 왜? 저기요. 아니, 너 네가 이거 깼어?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저기 전화를 받다가요. 저기 몸을 이렇게 돌려. 너 얼마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될 거 아니냐? 너 이거 저 어떤 도장인지 알기나 해? 죄송합니다. 그리고 며칠 후 그 백자가 보물급이었음이 밝혀짐으로써. 너 그 보물급이야, 보물급! 아니, 아빠 왜 그러세요? 아니, 이런 소리 할 거 없어. 너 빨리 나가! 마침내 그는 집에서까지 내쳐지는 처절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. 영광은 짧고 상처는 깊다고 했던가. 아빠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야단 맞고요. 그리고 나도 아빠 오는 거 세 번이나 봤어요. 얘네 아빠 할아버지 무섭다고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. 그러나 하늘이 도왔던 것일까.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. 오 원장과 선우 여사에게는 아주 해묵은 난제가 하나 있었으니 오대연. 그는 오 원장의 조카로 4년간이나 1억 원 상당의 보증 문제로 말썽을 일으켜왔던 인물이다. 그리고 마침내 99년 8월 그는 그 막대한 채무를 이 집안에 떠넘긴 채 잠적하고 만다. 도망을 가다니. 아니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 자식, 이거 아이고 어떡해 이거. 아니 자식, 이거 진짜 이거 안 됐어 이거. 들렸어, 들렸어. 우리 어떻게 했지? 그는 이 사태가 자신에게는 곧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다. 장현우, 저기 제가 대열이 찾아오겠습니다. 그는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에 그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. 오대열을 쫓아 서울로, 대구로, 부산으로, 또 광주로. 꼬박 보름을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1999년 8월 26일 광주. 야! 너 이 자식아! 너 어딜 도망가 이 자식아! 아유 이 자식이! 박영규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다. 이 사건으로 그는 기나긴 시간 잃어버렸던 그의 자리를 가까스로 되찾게 되었습니다. 다녀왔습니다. 또 오르죠 또. 처제 지금 와? 예. 아유, 처제 요즘 맨날 너무 늦는 것 같다. 사냥 가서 야단 좀 쳐주게. 아, 일찍이 좀 와. 방이라고 너무 놀러만 다니는 것 같아. 예. 어이, 박선생. 예? 박선생. 예? 저기 우리 저 이거 왕게임 한번 하지, 만 원짜리. 저 좀 피곤한데요. 뭘 피곤해. 괜히 거짓말 하지 말고 자. 그래, 그래,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. 아, 잠깐만 기다리세요. 아, 튀김 아세요? 이 새우 튀김이네. 아, 크다 이거. 이걸 이런 건 얼마씩 해요? 저기 네 마리에 만 원씩이야. 이야, 장현우는 새우 하나 드실래요? 에, 빨리 이제 밥 드자고 할 거야 그래. 맛있다. 그 후 오늘날까지 큰 사고 없이 비교적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. 열심히 사는 거죠 뭐. 인생은 어차피 복걸복 아닙니까? 그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. 살다 보면은 빛볼 날이 있겠죠.